아버님. 어. 그래, 은숙이 보러 왔어? 아, 네. 아까 감독님이랑 왔었는데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아가씨 상태만 전해듣고 바로 갔거든요. 홀몸도 아닌데 뭘 또 와. 궁금한 거 있으면 은혁이한테 물어보면 되지. 그래도 제가 직접 보는 거랑은 다르죠. 걱정도 되고. 그래, 네가 했었나. 저 들어가 봐. 은혁이 안에 있어. 네, 어머님, 아버님. 들어가세요. 은혁 씨. 은혁 씨, 왔어요. 은성 씨 상태는 어때요? 차도가 좀 있어요? 아니요, 아직은. 걱정이 많죠? 네. 부모님 앞에선 티를 별로 안 냈는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. 은성 씨 괜찮을 거예요. 강한 사람이잖아요. 이제껏 많은 어려움도 잘 극복해왔고. 네. 우리 은성이가 제발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. 내일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줬으면. 근데 은혁 씨, 은성 씨가 힘을 내려면 감독님이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지금 이 위기에서 은성 씨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?